계속해서 매주마다 날마다 솟는 기쁨을 누리라.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덟 번째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십시다. 염려에서 자유하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염려에서 자유하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예, 걱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염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잘 들으시고 또 그대로 순종하시고 결단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모든 염려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국에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그 공항 입국 수속하는 데서 항상 느낍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오랜만에 한국에 입국하게 될때 제일 먼저 수속 받는 것이 이제 법무관들을 통과하는 입국 수속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조국에 들어가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고 그런 분이지요. 그때마다 제 개인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그분들을 뵐 때마다 왜 얼굴이 저렇게 심각할까? 예, 왜 얼굴이 참 굳어져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국에 처음으로 또 혹은 외국인이 한국에 처음 입국해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인데 얼굴이 저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괜히 제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예 그런 경우가 종종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얼굴이 이 굳어져서 심각한 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더 그렇습니다. 눈만 보이시니까. 예.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심각하게 보이는 그 이유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역사적인 삶 속에서 오는 우리 한민족들의 어떤 민족성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민족들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치과에 갔을 때에 민족성에 따라서 이 치통이 있을 때에 그 반응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치통이 생기고 아프면은 아픈 즉시 치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성품의 민족이 있죠. 그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치통이 있고 아프면은요 치과 병원에 가기는 가는데 이렇게 치과 의사에게 얘기를 한답니다. 선생님, 저는 마취를 하지 말고 제 이빨을 뽑아주세요. 예,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마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오랜 고난 속에서도 잘 고난을 이겨나오는 유대인들의 그 고난에 이겨나가는 어떤 민족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멕시코 사람들, 히스패닉 사람들은 이 치과 있는 데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묻는답니다. 선생님, 몇 시간 후에 제가 맥주를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답니다. 굉장히 쾌활하고 낭만적인 그런 민족성을 이야기하지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너무 뭐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 지어낸 얘기니까. 예. 한국 사람들은 이 치통이 있고 아프면은 어떻게 하느냐? 참다가 참을 때까지 참고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치과 의사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이 치아를 뽑으려 그러면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게 한국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민족성이 바로 뭐냐면은
이 참는 민족성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항상 침략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압제 속에서 살아온 우리 이 한반도의 그 역사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한을 많이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이 항상 마음속에 꾹꾹 눌러갔고요. 예, 항상 참고 견디고 눌려놓고 꾹꾹 눌려놓은 그 한들이 쌓여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온갖 염려 걱정들을 갖다가 마음속에 꾹꾹꾹꾹꾹꾹 이렇게 차곡차곡 눌러놓고 자꾸 그것을 한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니까 예, 우리 삶 속에 정말 즐겁게 살지 못하고 항상 심각하고 그 얼굴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문제들 자꾸 우리 속에 넣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꾹꾹꾹꾹 눌러서 스트레스 스스로 쌓이고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다시 4장에 와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4장에서 다시 기뻐하라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염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기쁨을 유지하려면은 바로 즐거움을 뺏어가는 걱정, 근심, 이 염려들 바로 이 속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주 안에서 그런 염려의 자유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함을 사하라 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와 걱정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들 많이 계시지요? 예, 사람들, 많은 사람들 모임에 가면은 또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 걱정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건강에 대한 염려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지금 어려운 시간은 지금 잘 이겨나가고 견디고 있지만 앞으로 또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염려, 걱정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 압박 속에서 또 염려하는 등등, 또 자녀들의 염려들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그런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염려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로 이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염려에서 자유하려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염려에서 자유하려면은 무엇을 훈련하고 삶의 스타일을 배워야 되느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내 삶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몇 년, 10년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의 문제보다도 앞으로에 일어날 문제의 얼매여서 예,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얼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상황이 틀리지만 우리처럼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바로 6장 34절에 그 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바로 주님은 내일 일, 오늘 일만 염려하고 걱정해도 많은데 왜 내일 일까지 걱정하느냐, 장래일까지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바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동일하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음하지 말라. 바로 가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걸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바로 동일하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바로 주님이 동일한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걸 지키려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것처럼 염려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시리스하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가 장래 일을, 미래 일을 대비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일에 미리 집착하지 말고 그 대신에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미래의 일들, 내일 일들은 다 하나님이 손에 맡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낼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이 6장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주님 말씀을 듣는 그 앞에 앉은 사람이 키가 조그만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주님이 생각이 나셔서 말씀했던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아마 제가 상상컨대 주님이 키 작은 사람을, 아마 제 상상입니다, 한번 여기 앞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시오, 일어놓고 세워놓고 아마 작은 모습을 아마 사람들이 다 보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키가 작아서 걱정이 되고 염려되지요. 예, 제가 키가 작아서 이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아마 뭐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죠. 그때 주님이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한 번도 안 크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르르 아마 웃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장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대비는 해야 되지만 내가 지나치게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닥터 캐벗이라는 사람이 그 염려에 대한 그 연구를 갖다가 하시면서 이런 재미있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무엇을 염려하는가를 다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염려하는 40%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사람들이 미리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40%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들, 이미 일어나버린 일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12%는 바로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염려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사모님이 갑상선 초기암이 있어서 수술했다 그러더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걸 보면 어때요? 이 갑상선이 부어오른 것 같고 목이 갑자기 아픈 것 같고 그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뭐가 아닌가. 예, 사람들은 지나치게 불필요한 건강에 대해서 12%가 그렇게 염려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0%는 염려할 정도의 일이 아닌 조그만 일들, 그건 걱정할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일들인데 거기에 염려한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다 빼버리면은 진짜 우리 삶 속에 염려할 일이 몇 퍼센트냐?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 92%는 다 뭐라는 것이지요? 그거 염려 안 해도 될 일을 갖다가 괜히 자기가 쫄아갖고 그걸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더라도 그 일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 향하여 덜국화 백합 봐라. 덜에 핀 백합 그 꽃을 한 봐라. 덜꽃도 사람이 길쌈을 메고 가꾸지 않는데 그런데도 얼마나 이 꽃이 아름다우냐? 바로 이 자연의 꽃은 꽃도 누가 가꾸셨느냐? 하나님이 돌보지 않느냐?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들도 봐라. 하나님이 이 미물도 다 먹이고 다 하루하루 살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신데 덜에 핀 그 덜꽃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미물의 새도 돌보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염려에서 자유하려면 다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민족을 만드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셔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바로 그들을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12개월 동안에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이 백성들에게 백성다움의 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그들에게 시내산 12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훈련하고 가르쳐 주신 게 뭘까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훈련했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킨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하늘에서 뽀얗게 이슬처럼 내리는 거, 그걸 거두고 갖고요, 빵을 구워 먹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것을 그들에게 어느 만큼만 내려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날 하루 먹을 거예요. 안식일 때는 그걸 거두어 드리지 못하니까 그때는 뭐지요? 이틀분을 거두게 해요. 하루분을 많이 거두고 남겨놓으면 썩어서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40년 동안의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의 광야는 이렇게 만나를 하나님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 걸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배우게 하시려고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온 교회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오늘 성경 통독 말씀이 어디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통독해야 될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14장의 1절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이것이다 보니까 주님이 그 말씀에 확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말씀이고 평소에 수십 번 읽는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14장 1절 말씀을 저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뭘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이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날 밤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근심 속에 사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되면 우리도 죽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팍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아, 이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왜 염려했을까? 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을까? 오늘 이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 왜 우리 성도들이 염려할까? 왜 세상 사람들이 걱정 속에 왜 그러실까?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분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곁을 떠난다 간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왜 살아가지 못합니까?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없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지. 내가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은 내가 그분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이래 의지해보니까 맞아. 주님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도와주셨네? 또 내일을 그렇게 살고 보니까 아, 내 염려 걱정들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네? 그때에 계속해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한 삶 속에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공급하시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함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배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먹을 것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사도 바울은 환경에 구애 없이 자기가 있으면 있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든 생활 속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일체를 배웠노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사도 바울은 훈련을 통해서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 걱정들 정말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비즈니스 재정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요. 잘 대비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방법이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귀의 문을 뚫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공급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물가를 인도하시는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감당케 하시고 내일도 감당케 하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맡기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매일같이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고 걱정이 있느냐? 다 주님 손에 올리고 감사함으로 바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오늘 염려에서 자유케 하려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바로 뭘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할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압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염려가 되지요. 근심이 되지요. 걱정이 되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교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문제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뭘까요? 바로 6절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저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기보다는 바로 초능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전혀 우리가 염려할 그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관심을 갖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갖지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6절의 말씀 다시 잘 보셔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이 현재 삶 속에 염려하고 걱정이 많은 지금 이 상황 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단어 첫 번째 뭐가 나오지요? 기도와 이 기도와 이 뜻이 바로 뭘까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경배 드리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같이 염려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면서 염려하는 시간이 온통 여러분의 시간을 장악하고 있다면 어때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이 상하는 거예요. 바로 염려 걱정이 내 삶을 엄습해 오시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 기도와 바로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충분한 정해진 기도의 시간,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간구와 간구로, 간구는 바로 뭘까요? 특별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일반적인 거예요. 간구는 뭐지요? 지금 현실에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구할 것,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요구들, 바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바로 뭘까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바로 일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혹은 이 일과 관계되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에 모든 염려 걱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와 바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빌립보서 4장 7절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다 뛰어넘어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내 속에 있는 염려 걱정들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화로 염려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고 평안의 마음으로 넘쳐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이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 기도했던 이 기도, 우리가 잘 아는 것 다시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싶어요. 역대상 4장에 보면은 바로 유대 조석들의 그 족보를 쭉 나열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열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에 대해서 이름만 간단하게 나열하고 있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의 족보 속에서 소개할 때는 그 이름만 나열하던 그 족보 속에 야베스에 대한 사건을 바로 몇째를 하열해서 바로 하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야베스에 대한 인생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참고가 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야베스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한 거예요. 4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야베스는요 아주 귀중한 사람,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야베스처럼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라.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에 특별한 그 아이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다 그리 짓지 않아요? 저도 제 손자 그 지호 이름 짓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짓고 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 첫손자, 외손자는 내가 못 지으니까 그거는 갈로밖에 내놓고 친손자 김씨만 내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아이고 짓는데 영어 이름은 너희들이 지어라. 한국 이름은 내가 짓는다. 조상이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몇 개월 동안에 아이가 배고부터는 임신되고부터 몇 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 손자 이름 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서 이제 이름을 여러 가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몇 가지 이렇게 해놓고 또 그 아들 며느리인데 컨펌을 받아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 한 이름을 딱 줬더니만은 반응이 시원찮아요. 아 그래서 아 이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신 이 아이의 이름을 잘못 받았구나. 이 컨펌이 돼야 되니까. 예. 그래갖고 나중에 한 네 개, 다섯 개를 해갖고 자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런 이름이 하나님 주신 생각을 주셨는데 여기서 한번 봐라. 그래서 이제 지호 이름을 이제 택한 거예요. 지을 때 지자가 지혜입니다. 예, 호수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서 잠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알아가는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이 되라고. 그래서 지호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로 이 야베스도 어머니가 태어날 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바로 수고로이 나왔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야베스 인생 속에 정말 고통이 날 때부터 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었는 거예요.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고통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그 의미를 담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야베스의 인생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귀중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 고통받은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귀중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성경은 족보를 소개하면서 야베스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고통 속에 태어난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염려 걱정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존귀함, 감사와 은혜, 눈물밖에 없던 내 인생, 이 환경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기쁨의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이 환경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줄 수 있을까요? 야베스를 보세요. 야베스 4장 10절이죠. 하나님은 야베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성경에 이름을 쓰고 할애하신 것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결국은 야베스의 인생이 변화된 게 뭐죠? 짧은 한마디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을 구한 것을 뭐 하셨더라고요?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높여주세요. 내 지경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란을 벗어나 야베스라는 이름이 환란 고통이잖아요. 바로 나를 도와주사 이 환란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야베스가 이 기도 한 번만 드리고 뭐 치웠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면서 이 아이의 인생 속에 야베스가 계속해서 이 기도 드렸죠. 하나님 복에 복을 주실렴 저의 지경을 높여주세요. 자를 도와주셔서 이 환란 근심에서 자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힘들 때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내어달리며 간구했을 거예요. 바로 이 짧은 기도, 이 한마디, 이 기도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기도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그러면서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바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름이 야베스 그러면 그 뜻을 알죠. 이름의 뜻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베스 이게 고통이라는 이름인데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야베스의 인생을 달라지게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 근심과 염려 걱정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원래 우리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말 양들을 잘 돌보고 이끌 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는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수도 없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공동체 안에서 묻혀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서야 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내 스스로 말씀을 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내 스스로 기도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폭풍같이 밀려오는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성도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말씀에 붙잡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할까? 이게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의 전부예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월요일 내일이면 온라인 중보기도 제가 카톡을 또 보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내일 보낼 작업을 어제 다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코딩 홈페이지, 웹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 코딩에 컴퓨터의 그 랭귀지 어려운 거. 제가 이게 우리 글로 성도님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이 한 주 동안에 서툰 글로 배우고 그걸 답습하며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수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금요일 밤에는요, 제가 들어가서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해봤어요. 그걸 익히려고. 그래야 내가 매주 성도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이거라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주 동안에 애쓰고 수많은 시간을 들이며 컴퓨터 앞에서 실험하고 그래서 하나 만들고 나니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내일 여러분이 기도할 말씀이 한나의 정말 하나님 앞에 통화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요. 수없이 제가 작업을 하고 이게 잘 됐나 또 돌려보고 수없이 읽고 돌려보고 고치고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완성이 돼서 나왔어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터질 것 같은 감동이 어제 오후에 오는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정도 애쓰는 만큼 월요일날 여러분 내일 아침에 아침 일찍 제가 보낼 거예요. 보내시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냥 다음 버튼 다음 버튼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한번 훑어보는 거 넘어가는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 그거 볼 때 우리 담임 목사가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염려거지 자유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컴퓨터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애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지. 성도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도 기도하세요.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매주까지 제가 그렇게 하고 제 목표는 제가 새로운 걸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일단 제가 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 중에 할 만한 사람을 제가 이제 넘겨주려고 그래요. 예.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제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온라인 기도, 다른 기도 우리 매일 하죠. 하시지만 온라인으로 보는 기도 속에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배우세요. 훈련 받으세요. 염려, 모든 염려에서 자유함이 되고 정말 기뻐하는 삶. 우리가 이 팬데믹이 끝났을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걸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